장관입니다. 믿음, 소망, 사랑, 흔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를 꼽으라면 사랑을 빼놓지 않는데요. 사랑 과연 뭘까요? 사전적 의미에 따지면 의외로 간단치 않습니다.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, 혹은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, 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 열렬히 좋아하는 상대 그 자체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사랑에서 사랑은 상대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, 사랑의 손길에서 사랑은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란 거죠. 입춘도 지나고 날이 조금씩 따스해지고 있습니다. 이상기온이다 해서 제 아무리 추운 동장군도 시간에는 못 이기나 봅니다. 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죠. 나라 전체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. 하지만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란 일을 맡아서 하시고 우리들은 또 우리가 맡은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겠죠. 오늘 하루 힘내서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